쪽파 낙지 장아찌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끓는 물에 청주와 쪽파를 넣고 데쳐 찬물에 헹군 뒤 낙지를 넣고 데쳐 찬물에 헹궈주세요. 낙지를 얼음물에 헹구면 더욱 쫄깃한 식감을 살릴 수 있어요. 냄비에 양조간장, 물, 설탕, 물엿, 통후추, 청주, 깻잎, 생강, 마늘, 청양고추, 레몬, 사과, 홍고추를 넣어 중불에 7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낙지에 쪽파를 돌돌 말아 묶고 씨를 제거한 홍고추도 쪽파 사이에 끼워주세요. 밀폐용기에 낙지를 담고 건더기 걸은 절임장을 부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숙성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쪽파 낙지 장아찌가 완성됩니다.